관심도 여자친구 가람이의 사랑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저 화만 내고 질투하던 깜보의 마음에도 조금은 평화가 찾아온 듯합니다. 얘들아,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요때처럼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알았지? 한 해 버려지는 반려견 10만 마리. 주인에게 버려져 초라한 행색으로 험한 길이를 떠도는 개들. 그리고 절망의 순간 상처받은 개들에게 전해진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삶. 버려진 개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이들이 그리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TV 동물농장이 준비한 유기견 프로젝트 더 언더독. 가슴벅찬 감동이 함께하는 버려진 개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이곳 대전 동물보호소에서 아주 특별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을 지닌 버려진 개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녀석. 오, 정말 그렇네요. 넘치는 활기에 밝은 표정까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이 녀석 낯이 좀 익네요. 일단 들어왔을 때 이제 입 주변으로 끈이 묶인 채 들어왔던 애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방송을 통해 사연이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주인공. 바로 입이 노끈으로 묶인 채 발견되었다는 고유번호 2-278, 일명 주둥이입니다. 보호소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3개월. 이젠 친구들 사이에서 개구쟁이로 통한다는 이 녀석에게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주둥이한테 잘 맞는 분이 그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입양을 갈 예정으로. 주둥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이분, 바로 경아 씨입니다. 버림받은 개들이 입양될 확률은 약 2%. 이런 행운을 얻다니 녀석도 믿기지 않은 모양인데요. 저리 쫓겨. 예쁜 누나의 품이 쑥스러운 걸까요? 주둥이 녀석 어른이 되었네요. 어떻게 잘 키웠는데? 하나 그거 많은데 이렇게 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제가 가슴 아파 엄청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걔 보고선 그거 보고선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네, 감사하죠. 녀석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 망설일 틈 없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결심했다는 경아 씨. 워낙 이제 처음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컸던 애기 때문에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라 지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애교는. 상처를 치유하기까지는 꽤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길을 함께 가려 합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첫걸음. 먼저 아픈 기억이 담긴 고유 번호부터 내려놓는데요. 조금은 편해 보이는 녀석. 멋진 새 이름도 생겼습니다. 럭키요. 럭키. 이제 행운만 있더라고요. 이제 이름처럼 사랑받으며 행운 가득한 날들만 살게 되겠지요. 보호소를 나선 럭키와 경아 씨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동물병원. 묵은 때와 함께 지난 세월 떠돌이로 지내던 고단한 흔적들을 씻어내기 위해서죠. 변신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저기 있구나. 손으로 묶어놨던. 미용을 마치자 더욱 선명해진 학대의 흔적. 아, 아픈 사람들. 이 여린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인간이 개들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진짜 말을 못하지만요, 애들이 다 알아요. 자기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무 죄 없는 아이들에게 내 욕심만으로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픈 상처도 좋은 추억도 개들은 모두 느끼고 기억합니다. 오늘로 보호소에 온 지 9일째 되는 이 개는 5-306.
이 녀석 역시 주인